자, 오늘은 설날 특집 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골육수. 뭐 요거만 있으면 사실 떡국은 끝이에요. 아, 맞다. 중요한 거. One more thing. 그리고 만두도 넣을 겁니다. 항상 근데 이 국에 넣을 때 파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파를 두껍게 썰어 넣을 것인가. 두껍게 썰어 넣으면 이제 파를 안 먹게 돼. 근데 얇게 썰어 넣으면 또그 파의 또 진한 맛이 좀안 느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오늘하고 저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하나는 이제 파를 두껍게 썰어 놓은 다음에 그냥 건져내고 고명으로서의 파 얇게 썰어 넣는 거. 그래서 이제 요 하얀 부분 요만큼을 이제 국물 우리는 데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썰어서. 자, 떡국 할때 먼저 해야 될 거. 참기름, 그다음 파기름 넣어야죠. 자, 파기름 조금과 참기름 조금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잘 둘러주고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으아쉣 시작해 파갱. 자, 뭐 기름 부어가지고 나중에 물 부을 때 참사가 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전형적인 암만보 패턴이죠. 기름하고 물하고 만나 무조건 터진다고 하는. 자, 기름이 이제 튀는 경우는 뭐냐면 기름보다 물이 적을 때입니다. 기름보다 물이 많으면 청생 이거 보고 좀 배우세요. 제가 도전 요리 우승자로서 떡국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뭐지? 여러분, 왜 태클 안 걸어요? 도전 요리왕 우승자 아닌데. 유인 맞나 보네. 누가 우승은 상관이 없어. 아, 지금 고기가 되게 많아요. 좋아. 고기가 좀 너무 많은데. 어쨌든 먼저 볶아줘요.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놔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멸치 육수로 하는 것도 있고 소고기 육수로 하는 쪽이 있는데 전 소고기가 더 좋아요. 멸치 육수는 좀 약간은 이제 부담 없는 맛이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떡국이고, 저는 약간 이제 뻑뻑한 국물, 이렇게 소고기 육수. 아, 잠깐만, 사골 육수 준비해 놓고는 왜 물을 다 집어넣지? 이렇게 되면 졸이면 돼. 괜찮아요. 이 고기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익히면 이제 질겨진다고 하는데 물에 넣는 고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끓이게 되면 고기는 무조건 연해져요. 단지 이제 고기의 깊은 맛이 사라지는데, 어차피 국물에 들어간 고기는 육수를 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할수 있지. 그리고 국물 자체의 맛과 고기를 같이 먹기 때문에 고기 자체의 맛은 또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고기 빼고 먹던가? 그럴 순 없지. 고기의 맛이 덜해질 뿐이지. 사실 국물에 넣는 고기는 맛 없어지는 거, 원래 고기의 원래 상태보다 맛 없어지는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뭐 고기를 차시로 올리지 않는 이상, 고명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딱 분리라고? 귀찮은데. 아, 귀찮지만 그래, 맞아. 귀찮으면 숨도 쉬지 말아야지. 자, 떡에서 제일 큰 주적 바로 이겁니다. 이걸 먼저 잘 없애줘야 돼요. 와, 이 화력 봐라. 너무 빨리 끓어버려가지고 떡 불릴 시간도 없네. 너낼 거야. 감사합니다. 트위치 협회 형님 9개월 구독 많이 감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국물이 굉장히 뻑뻑하고 맛있을 것 같네. 아, 맞다. 태준아, 뭐 했냐? 어쩐지 고기 볶을 때뭐좀 이상하다 했다. 요거, 마늘을 같이 볶아줬어야 되는데 실수해버렸네. 이게 이제 원래는 국물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간걸 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동그랑땡 그거 이제 부친다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준비하다 보니까 국물이 좀 약간 탁해졌는데, 맛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떠오르는 거품만 건져내주면 돼요. 어제 동그랑땡 한다고 고기를 두개 사기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간 고기로 했는데, 간 고기로 하면 이제 국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거리용 그냥 잘게 썬 고기를 쓰면 이렇게까지 탁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품 같은 거를 건져내주면서, 뭐안 건져도 상관없지만 건지는 편이 국물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국물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아, 잠깐만, 맞다. 아, 저 내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뭘 까먹네. 그래, 누가 잘 말해줬어요. 계란 지단. 거의 이제 저는 진해진 지단 수준으로 고쳐볼 겁니다.
자, 계란 하나를 최대한 잘 풀어줍니다. 뭐 이제 떡국에 계란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물에 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단으로 붙여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쇠고기 가루가 쇠고기 가루가 진하게 뜨는 경우에 계란을 풀어서 넣으면 국물이 굉장히 더럽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회색으로 보일 때는 괜찮은데, 여기 계란까지 풀리면 이 가루하고 그 계란이 뭉치면서 굉장히 비주얼이 안 좋아지는 감이 있으니까 지단으로 올리는 쪽이 좋아요. 소고기로 할 때는. 그러니까 멸치육수로 우렸을 때는 그냥 풀어도 계란국처럼 잘 되는 건데, 소고기 국물로 할 때는 지단으로 올리는 편이 떡국의 비주얼에 훨씬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그리고 지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비주얼이 엄청 좋아져요. 자, 지단 예쁘고 맛있게 부치는 법. 불을 세게 올려주고 기름을 살짝 부어줍니다. 팬을 뜨겁게 가열시켜줘야 돼요. 자, 소금 뿌려주고, 지단은 어차피 얇게 부치는 거기 때문에 소금 좀 많이 넣어줘도 돼요. 그 지단 자체에서 약간 짭짤한 맛이 나면서, 고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맛을 더해주기 위한 거니까 조금 간을 세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가열됐죠? 불을 꺼버린 다음에 이 기름을 닦아내줍니다. 사실 뭐 이 코팅팬에는 크게 필요 없는 과정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기름이 살짝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깔아줘요. 기름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잘 닦아서 기름이 아주 얇게 코팅된 상태에서, 자, 최대한 펼쳐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줘요. 아, 이게 계란이 좀 덜 풀려가지고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좀 약간은 실패예요. 어차피 뭐 지단 올려버리면 상관없긴 한데, 원래라면 이제 이 지단을 깔끔하게 붙이려면 아예 체에다 걸러가지고 알끈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고 그 순수한 어떤 계란물로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뭐 체에 걸을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건 가게에서나 하는 짓이고 집에서 할 때 상관없다. 어쨌든 계란이 노랗게 붙여진 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을 아주 약불로 바꿔주고 모서리에서부터 계란을 떼준 다음에 자 한번 뒤집어 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익힐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나온 지단을 두 번 접어주고, 자, 아주 얇게 지단은 얇을수록 간지가 상승한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진해진 지단. 그 김밥 할 때도 그렇고 제일 그 만들어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계란이야. 계란 그 두껍게 이렇게 넣으려고 부쳐놓은 거, 뭔가 엄마 김밥 말고 있으면 가가지고 괜히 뭔가 소시지는 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계란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봐라. 계란이 제일 만만해 보이지만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릴 때 기억해보면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이 정해져 있어. 어묵은 이제 먹기 싫고, 솔직히 어묵은 뭔가 그 평소에도 먹는 거니까 먹기 싫고, 햄은 왠지 먹으면 김밥 총량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햄 못 먹어. 하지만 집에 이제 있는 계란은 뭔가 먹어도 이제 죄책감이 적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빠진 뭐 오이가 빠지거나 단무지가 빠진 김밥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난 햄 빠진 김밥은 인정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김밥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햄은 안 먹는데 계란은 먹어야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맛살하고 햄, 맛살하고 햄 듀얼코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맛살은 이제 양이 없어도 그 쪼개기, 맛살은 양이 없어도 끝에 이제 쪼개기를 통해서 양을 불릴 수 있지만 햄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원래 그리고 그 꼬다리의 존재 의의는 뭐냐면 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꼬다리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 김밥에서 나오는 희귀 부위. 원래 이제 고기도 그렇거든요. 등심이 맛있고 그냥 맛있는데 그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그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였어. 특수 부위이기 때문에 김밥을 그냥 먹다가 이제 꼬다리 먹으면 맛있는데 꼬다리밖에 안 나오면 맛이 없어. 그 수박바의 파란 초록색 부분과 비슷한 겁니다. 수박바도 초록색 부분이 더 많으면 맛 없어요. 그 수박바에 초록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로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버스 수박바가 나왔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맞아요. 무너야지 시원해지고 좋은데 특히나 소고기하고 무하고 궁합이 좋거든요.
그 자취생은 물을 사면 답이 없어요. 자취생이 물을 사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국물에 한 토막 썰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물은 이제 나중에 바람 들어가 쪼그라진 상태에서 냉장고에 존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커다란 걸 사가지고 조금밖에 안 쓰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깝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맛을 조금 포기할 거야. 파로도 그래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뭐 떡 들어간 소고기 묵국이 떡국이죠 뭐. 결국은 요리는 뭐를 중요하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 밀푀유 나베가 뭐예요? 소고기 배추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밀푀유 나베 이러면 소고기 배추국이 밀푀유 나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국 자체보다는 그 소고기와 배추가 겹쳐진 모양을 더 중요시해서 밀푀유라고 부르는 거지. 는 역시 세븐 스타 사이저. 에브리짱 세븐!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떡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떡국 위장한 만두국. 만두하고 런타임이 달라요. 이 만두를 저는 3분 정도 익힌 걸 좋아하는데 떡과 같이 넣으면 퍼지잖아. 만두는 당연히 해동하시는 거죠? 해동? 뭔 소리야? 음식 귀찮게 하는 애들 많네. 엄마가 한다고. 그럼 지가 요리 안 한다고 음식 귀찮게 하는 애들 많네. 자 이제 만두 들어갑니다. 만두는 1회 먹을 양만 집어넣어야지 다 먹고 나중에 퍼지지 않겠죠. 이게 제가 1회 다 먹지 못할 양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이 킹시다만 있어도 딱히 사골육수 같은 건 필요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건 약간 이제 맛의 스트라이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맛을 조화시켜주는 UN 사무총장 같은 이제 국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완성. 살짝 짜다. 하지만 나는 온수정수기가 있지. 요럴 때 온수정수기 없었으면 떡국을 망칠 뻔했잖아. 아 태준아 이거를 지금 넣어도 상관없어. 어제 방송을 좀 많이 했더니야 목도 쉬고 정신도 쉬었네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짠 떡국 완성.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갈 때가 된 거라던데 태준이 형 가지 마. 나 원래 이렇게 맨날 해 먹는데? 이 뭔 개소리야! 다 먹겠다. 생각보다 양이 안 맞네. 맛있다. 아 근데 떡국은 또 그런 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 먹어야지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좀 약간 뜨끈한 국물 들어가니까 맛있는데? 이러면서 엄마 한 그릇 더요 한 그릇 더요 이러면서 한 세 그릇 먹고 밥도 말아 먹고 이제 그 막 김 싸 먹고 아침부터 배불러가지고. 저희 집에는 왜 이렇게 맛있지? 형 나 아 근데 투자람 배불러.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